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크리모티비, 반갑습니다. 네, 쇼호스트 이창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한 건 그 쇼호스트 매뉴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쇼호스트 Q&A 궁금한 것들 20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쇼호스트 매뉴얼이라는 거는 뭐 채널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그 호스트로 일을 할 때 그 미국 홈쇼핑이나 그다음에 일본 홈쇼핑에 있던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번 매뉴얼이라는 거를 한번 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고 좀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숙지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쇼호스트 매뉴얼. 그, 첫 단락에 너무 말이 좋아서 한번 써봤는데, 쇼핑 채널은 경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장소가 아니다. 여기는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고, 당신은, 시청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세일즈맨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호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인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 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쇼호스트 매뉴얼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드 세일과 소프트 세일. 요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하드 세일은 그날의 프로모션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 아니면 니즈에 관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드하게, 그러니까 뭐 목소리 톤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이런 그런 단기간에 그 방송 시간에서 이루어져 여러 가지 생기는 프로모션들을 강조하는 걸 우리가 하드세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프트세일은 상품이 갖고 있는 그 피처, 그러니까 성질, 뭐 소구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과 이어지는 고객들이 가져갈 수 있는 베네핏, 이점들, 이런 것들 위주로 세일즈를 펼쳐나가는 방식을 소프트 세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두 가지 방식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상품의 프로모션을 강조해야 되는 경우에는 상품이 좀 어느 정도 운영이 됐을 경우, 그 다음에 소프트 세일은 런칭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제품이 리뉴얼이 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 주로 쓰이게 됩니다. 해서 요 두 가지를 잘 방송에서 운영을 하시는 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쇼호스트 매뉴얼 중에 목소리의 톤. 목소리의 톤은 우리가 처음 아나운싱을 배울 때 그 도레미파솔이라는 솔 톤으로 예, 아나운싱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뭐 도레미파솔 뭐 안녕하세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뭔가 말을 던진 듯한 느낌의 톤. 그 솔 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끝에는 항상 어미를 내리죠. 네. 뭐 MBC 뉴스입니다. 이렇게 뭐 KBS 뉴스입니다. 뭐 이렇게 톤을 좀 이렇게 말미에 어미에 좀 이렇게 톤을 줄여 나가면서 다운 시키는 이런 이제 아나운싱이 있는데 솔 톤이 좋죠. 처음에는 약간 좀 격양된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화가 됩니다. 근데 그 호스트의 매뉴얼의 쇼 목소리의 톤은 뭐 그 정도 선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을 할 때 스피치하는 그 형식은 대화를 하는, 그래서 뭐 여긴 가족이라고 써봤는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호스트가 아무래도 방송에서 좀 더 풍성하게 멘트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1대1의 대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홈쇼핑의 시청률이 지금은 뭐 많이 올라왔는지 내려왔는지 정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0.00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편을 봐도 뭐 5% 8% 뭐 이런 거면 시청률이 대단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옛날에 뭐 모래시계 뭐 이런 거 보면 뭐 40% 이런 거였는데 홈쇼핑의 시청률은 그렇게 적지만 그래도 고객들은 보통 수천 명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 고객님들 아니면 여러분 그 지칭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왕이면 조금 권하는 바는 1대1의 대화. 그 다음에 2인칭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딱 집어서 2인칭. 그래서 유라고 한번 써봤는데 2인칭의 그 지칭을 쓰는 게 좋아요. 쇼스트 매뉴얼 중에 강요하지 마라. 그다음에 수량, 또 기회 요런 건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저도 방송을 하면서 강요를 많이 합니다. 꼭 구매하시라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방송의 말미가 되면 항상 뭐 수량이 없습니다. 수량이 부족합니다. 또그 PD가 운영하는 것 중에 그 수량 부족이라는 걸 띄워요. 그래서 또 그런 자막들이 흘러나가면 저도 자연스레 또 멘트를 하게 되고요. 또 기회라는 거는 우리가 세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 인하를 한다든지 그럴 때 형성이 되는 기간이 한 3주 정도입니다. 그럼 이 기간에 아무래도 구매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세일을 시작을 하고 첫 번째 세일 전에 성과가 좋지 않으면 세일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볼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 뭐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 안 되는데 안 된다기보다는 조금 지양해라는 거죠. 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실상 방송을 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안할 수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매출 걱정하지 말고 롤에 충실해라. 매출 걱정하지 말고 롤에 충실해라. 이거는 조금 연차 수가 적은 뭐한 3년 차나 4년 차 정도의 호스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매출을 걱정하는 바는 분명히 누구나 다 걱정을 합니다. PD나 MD나 업체나 쇼호스트 메인이나 서브나 다 동일하게 느끼지만 매출을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겉으로 표면이 그 표정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톤이 좀 이렇게 좀 사그라든다든지 그럴 때는 좀 아쉬울 수 있죠. 끝까지 방송에 매출을 견인해야 되는 게 쇼호스트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아쉽고요. 저는 마지막 10분을 노립니다. 주로. 네. 홈쇼핑 방송에서 마지막 10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50대 고객님들이 바라보다가 거의 끝 종료 시간을 앞두고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단가에 그다음에 목표나 아니면 이런 그 콜의 구매에 전환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중간중간에 경품이나 이런 걸 넣어서 시간을 끊어가죠. 예. 그런 노하우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매출에 대한 걱정은 방송할 때만큼은 좀 잊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겉으로 표현되는 순간 조금은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예. 대신 내가 오늘 들어와서 해야 되는 그 롤에 있어서는 충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선배님과 아니면 뭐 누군가와 PD와 이야기를 나눠서 그 내가 이것만큼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꼭 어떤 환경이더라도 제대로 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상품을 깊이 연구해라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제가 처음 입사해서 그 본부장님이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거기 앉아서 뭐 하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가서 백화점도 가보고 아울렛도 가보고 여기저기를 둘러봐라 라는 말씀이셨는데 뭐 시장 분석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건 알아야겠죠. 뭐 기타 여러 경쟁 상품에 대한 모니터, 그다음에 제품의 분석 뭐 수압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제대로 알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MD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MD를 만나서 그 상품을 왜 방송을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이 가격대나 구성이 어디 포지션에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뭐 수압 분석이나 뭐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MD들은 하니까요. 그런 걸 알아보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훨씬 쉬울 것 같고요. 그게 바로 그 팀워크라는 겁니다. 쇼호스트와 MD와 PD 어떤 채널은 보통 쇼호스트 팀 PD팀, MD팀, 요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PD, MD, 쇼호스트, 요렇게 세 직군을 팀으로 묶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팀, 2팀, 3팀, 4팀. 그래서 1팀 안에 PD, MD, 쇼호스트가 있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쇼호스트라는 게 고객과 접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경우는 없는데, 미국 QVC만 보더라도 그 방송 도중에 바로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대화를 이루면서 이 상품에 대한 고객의 반응, 그다음에 그 만족도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 문의 단문, 만족 고객 강점. 이거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한국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특히 여자 쇼호스트들은 상품평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남자 쇼호스트들은 그 상품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갑니다. 뭐 이건 약간 좀 뭐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그런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상품평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상품평이 좋은 내용도 있고 안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전 안 좋은 내용은 잘 안 보고 좋은 내용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문의 이런 것들, 이 그 만족 고객 강점이라는 거는 상품평에 정말 그 정성 들여 작성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차근차근 읽어보면 뭐 쇼호스트님의 말씀에 따라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보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네. 그리고 50대 고객님들은 자동 주문 전화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꼭 상담 전화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상담원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가서 좀 마음이 놓이시나 봐요. 아, 쇼호스트 매뉴얼 한번 뭐 간단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총 3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좋은 것,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것,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크리모TV 화이팅!